오늘은 이제 강좌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현재라고 하는 주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 모든 강좌는 제가 이 저희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좌는 현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이제 소리꾼 장사익 선생이 있습니다.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이분 그 신문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40대 후반까지 이렇게 특별히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험한 일, 굳은 일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흔 후반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음반을 발표를 했고, 저희들도 그때 알죠. 찔레꽃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분은 가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장사익 씨. 소리꾼이라고 얘기하면 소리꾼. 반드시 가수, 뭐, 국악인, 뭐, 무슨, 판소리명,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소리꾼, 장사익,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소리꾼이라는 말은 가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무슨 전문 국악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소리를 하고, 노래를 하고, 노랫말을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소리꾼 그러면, 뭐, 노래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로서 사람과 소통하는 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마흔 늦게서야 이제 음반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힘들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힘들 때 친구들은 이제 잘 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어렵게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이렇게 또 소리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다니죠. 뭐 이분이 슈퍼스타나 뭐 아이돌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전국의 행사 이런 데 갑니다. 그러니까 일흔이 다 됐어도 이제 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사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제 친구들은 옛날에 다 잘 돼 있었고 그렇지만 또 나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 고마운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다 70이 다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만 사는데 급급하게 된 거죠. 옛날에 사업하던 분, 옛날에는 뭐 조직에 있던 분, 여러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늙어서 살기에 급급한데 자기는 70이 다 됐는데 여전히 활동하니까 요즘은 친구들만 만나면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다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특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찍 뜨고 일찍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선망으로 알죠. 그래서 일찍 잘 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학시험에 그냥 목숨 걸려. 근데 살아보면 다 알거든요. 그거 목숨 걸어서 물론 그 좋은 게도 있지만 또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걸 이제 살면 아는데 어렸을 때는 모르고 또 왜 모릅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냥 막 성적순으로만 딱 나눠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정말 큰일을 한 사람들은 절대 성적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사회가 막 집안에서 막 부모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얼매여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서 제대로 잘 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아주 잘 돼봐요. 요즘에는 공무원인 거예요. 아주 모범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공무원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창의적인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정말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알리고 또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요.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세상에 업그레이드 되지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전부 옛날 성적순만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세월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들 다 그런 세대들이죠. 뭐. 그렇지만은
앞에서 젊었을 때 잘 됐으면 더 좋고요. 또 젊었을 때 뭐 일찍 안 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색깔을 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후반전에 빛을 보는 수가 더 많고요. 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분명히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단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만 보자. 내 친구들, 내 나이 또래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나는 우리 부모들도 옛날 그랬잖아요. 야, 네 친구는 취직했는데 넌 뭐하니? 네 친구는 결혼했는데 넌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냥 맞추다가 그냥 시절 다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살아오던 나의 길 그대로 잘 가는 것들이 참 멋있어지고 장사의 소리꾼처럼 인생의 후반이 더 이 세상에 쓰여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현재에 대한 주제와 연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 보면 특별히 중풍으로 쓰러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위문도 가고 또 집에 누워 계신 분들 위문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 그런 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 맡기면 될 수 있었는데 옛 시절에는 불과 뭐 1, 20년 전만 해도 다 집에서 딸이 감나, 며느리가 감나하거나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중풍으로 어떤 분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큰 중요하게 생각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거는 별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고 지금 빨리 돌아가시면 편할 텐데 몇 년을 누워 계시니 우리 모두 아무것도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시면 예전에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이런 업적을 남기셨고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현재에서는 현재 여기에서는 현재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수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장수시대가 되면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단순한 장수냐? 이게 몸의 장수죠? 몸의 장수? 아니면 몸만의 장수인가? 아니면 몸과 마음과 정신 다 들어가죠? 삶이 함께 장수하는가? 몸과 마음과 정신과 삶이 전체가 함께 장수하는가? 저희가 항상 이 강좌에서 강조하는 게 전체죠, 전체. 항상 전체적으로 장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요즘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돼지가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돼지. 어떤 돼지냐? 우리에게 장기를 줄 수 있는 돼지가 지금 기술적으로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돼지는 장기 크기가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의 거를 넣으면은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요소를 지금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완전히 인간의 몸 장기하고 똑같은 돼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이제 계속 복제 돼지로 해서 만들어낸 공량식 생산도 가능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라든지 이런 뭐 주변의 임상 실험만 끝나면은 사람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의 장수는 진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몸의 장수가 다 됐다고 해서 내 마음이나 내 삶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 살더라도 또 아니면 우리 처음 주제에 얘기했던 건 젊었을 때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젊었을 때 멋있는 일 많이 했고 뭐 그렇지만 또 장수하는 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 현재, 이 현재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훌륭한이라는 건 좋아요. 그것도 다 본받을 일이죠. 근데 지금 그분은 어떤가? 건강은 어떤, 몸은 어떠며, 마음은 어떠며, 삶은 현재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인 그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를 판가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도 이 유형을 얘기할 때 항상 가슴이 떨립니다. 첫째는 평생을 잘 살아오다가 후반부에서 오히려 잘 살아온 걸 다 까먹고 온거지 울부린다든지 발전하지 못한다든지 더 이상 앞서가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신세를 져가면서 남에게 큰 도움은 못 되고 오히려 남에게 약간씩 부담돼가면서 국가나 사회가 우리를 좀 도와줘가면서 겨우겨우 사는 삶이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젊어서는 잘 살다가 후반은 정신도 안 좋게 돼가지고 아주 정말 막 자기가 젊었을 때 이루었던 걸 다 까먹고 사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젊어서는 좀 부족하고 남에게 또 도움도 못 끼치고 또 남에게 해도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점점 더 생각이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면서 점점 더 지금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면 저는 항상 정말 내가 나는 어디 있을까 항상 진땀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잘 살았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혹시 내가 아쉽게 어렵게 또는 고생스럽게 불행하게 불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답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현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현재가 바로 프레젠트죠? 현재에 들어가 있는, 현재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본 것이 큰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제 금방 얘기한 주제로 이전 시절 이전에 이전 방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그 어떻게 이제 자신을 잡고 말이죠. 그 아주 훌륭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현재는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은 잘 살았는데 현재는 오히려 더 발전이 안 현재가 올라가는 거고 현재 여기가 더 발전이 안 돼 심지어는 나쁘게 표현하면 완고해서 남의 말에 귀를 안 든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 세상이 막 변하는데 자기는 전혀 머물러 있는다거나 아니면 또 뭐 그냥 고집으로만 산다거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전에는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한 생각이 안 되면서 더 이전보다 아쉽게 또는 남에게 약간씩 부담을 주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느 쪽을 하겠어요? 또 한 가지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전에도 이렇게 안 되고 방황하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느 모습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1번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루는 모든 강좌는 1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많은 주제를 다루지만 그래도 근본은 1번이에요. 현재. 이전에 어떻게 됐든지 현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자. 현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자. 현재를 잘 지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게 되고 현재와 미래를 잘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의미 있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지요. 그거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고요. 어느 주제를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되죠. 제일 보기 좋은 것은 역시 1번이 이전에 좀 부족, 꼭 방황이 아니라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발전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업적을 많이 못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 지금.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막 정말 청년 시절까지 막 그냥 함부로 막 속된 말을 막 놀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자기랑 같이 방황할 때 있었던 그막 나가던 친구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대요. 몇 사람 피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걔들 다잘 살더라. 아주 착실하게 가장으로 살고 좋은 이렇게 직장 아니면 사업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같이 나랑 솔직히 이렇게 해서, 아유, 걔네들 지금도 그냥 형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유, 대부분 이렇게 변했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변화된 사람 모습 보면 주변에서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가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주 쉬운 예를 딱 들어보면, 양로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양로원. 우리 양로원에, 아니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요양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죠. 양로원에 이렇게 노인분들이 쭉 계시다면, 노인들이 거기에는 다 기력이 쇠한 노인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노인들이 거기 양로원에 함께 이제 모여서 계시는데, 뭐 이분이 과거에 사업을 했다, 뭐 이분이 과거에 뭐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을 했다, 정치를 했다, 공무원을 했다, 뭐 그런데 큰 관심 없습니다.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노인들이 모이면 무슨 뭐가 제일 관심이겠어요? 밥은 잘 먹냐? 뭐 이거죠. 소화는 잘 되냐? 이게 여기 양로원에서 제일 관심. 여기 뭐가 제일 관심이야? 저 조그맣게 얘기해도 잘 듣네? 이게 여기 제일 관심. 뭐 이렇게 뭐볼줄 아네? 뭐 눈에 잘 보이네? 이거 저 노인은 계단도 이렇게 쑥쑥 올라가네? 이런 게 여기에서 관심이죠? 아이, 뭐, 이다. 나 어제 뒷산에 올라갔다 왔어. 그러면, 야, 어떻게 해. 그 참, 어이구, 그 대단하네. 부럽다. 이렇게. 누구는 혈당이 왔대, 누구는 뇌졸중이 왔대.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우리 현재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내 삶의 질, 현재 내 삶의 모습, 이것이 사람에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고 큰 고통을 접하게 돼서 이거를 견뎌내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깨닫게 되면, 역으로 과거가 힘들어도 그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빅토르 휴고의 레 미제라블 장발장 아시죠? 평생을 어렵게 밑바닥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빵 하나 훔쳐가지고, 물론 소설의 이야기지만 오랜 생활 감옥상을 또 나와가지고 신부님에서 은초 때인가 뭐 그걸 좀 훔쳤다가 그 신부님의 배려로 풀려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현재가 바뀌게 되죠. 그 사람이 삶이 바뀌게 돼서 어마어마한 변화로 이제 그 소설이 가죠. 저는 그 내용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이런 식으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뭐 톨스토이의 뭡니까? 그 부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도 있죠. 톨스토이의 부활. 이것도 뭐 얼마나 우리가 그 굉장히 그 가슴이 깊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여기에는 뭐 네프백작, 네후리 도부인가? 네프백작이 카츠샤라고 하는, 젊었을 때 카츠샤라고 하는 청순한 여인을 자기의 욕망으로 함부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 자기는 뭐 이제 잘 돼서 백작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법정에 배심원으로 자기가 갔는데, 법정에 앉아 있는 그 피고가 바로 자기가 함부로 했던 그 카츠샤가, 자기로 인해서
그 함부로 대하게 되면서 카츠샤는 한없는 나락의 길로 가가지고 완전히 살인범까지 되게 돼서 법정에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네프백작이 자기의 이전의 모습에 대한 큰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부활에 나오죠. 그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이후가 더 멋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생각이 더 넓어지고 배려가 많아지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이런 게 정말 멋있, 이게 바로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감동적인 그 변화의 모습에 왜 우리가 그 깊이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빠져듭니까? 역시 이것들의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다 핵심이 현재에 있는 것이, 현재. 이것들의 핵심은 현재,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재를 위해서 현재에 중점을 두고 살게 되면 과거 어떤 모습이었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과거 아무리 좋았어도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현재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들에게는 그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핵심을 두고 그 과거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한 그 과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죠. 간단한 거, 좋은 과거는 잘 관리해서 자꾸 되살리고 떠올리고 해서 그 좋은 쪽을 기쁨으로 회상하고, 그리고 그걸 자꾸 좋았던 일들을 내가 또 반복할 수 있는, 우리가 투수라든지 뭐 볼링 선수라든지 뭡니까, 이 공을 딱 던지거나 놓는 그 릴리스 포인트라 그러나, 그게 가장 좋았던 때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늘 100번을 던지든 뭐 몇 번 똑같은 모습으로 던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 좋은 과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자꾸 되살려 보는 것입니다. 나쁜 과거는 어떻겠습니까? 나쁜 과거는 흘러보내버려야 되죠. 자꾸 나쁜 과거 생각이 예민하게 나려고 할 때도 자꾸 흘려보내는, 현재의 중심을 두고. 근데 흘려보내는 거는 말은 저희들이 쉽게 하지만 어렵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건 내가 노력을 해야, 내 의지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내 나쁜 과거가 나한테 와서,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나쁜 과거와는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에 강좌에서 얘기 좀 했죠. 그래서 나쁜 것과의 거리를 두고 이것은 자꾸 올라오르면 흘려보내고 빗겨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힘든 건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힘들지만 굳이 방법을 찾자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죠. 현재에 집중함으로 나빴던 과거를 자꾸 흘려보낼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나빴던 과거가 나한테 그냥 딱 스트레이트를 뻗을 때 내가 살짝 피할 수 있는, 그 메이웨더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때려도 피할 수 있는, 우리 옛날 레너드라고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안 맞아요. 아무리 때려도 안 맞아요. 그런 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그것을 견디고 내가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될 때, 새롭게 일어서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재가 되겠다. 현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현재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우리 이전에 한 세대 앞에 선배님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지금 내가 지금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 또 내가 가문을 이끌어야 된다, 또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서고 또 이제 추스리고 다시 재기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제 현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 자신의 현재에 집중을 해라. 그 나 자신의 현재를 위해서 항상 일어서고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현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재. 그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는 영어로 한번 선물도 된다. 그런 우리가 아시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가 present라는 말이 현재이기도 하지만 선물도 됩니다. 특히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주는 걸 present라고 하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으로 상대에게 주는 선물, present. 그래서 뭐 gift라는 말도 있죠. 선물이라는 말. 뭐 남의 나라 말이라가지고 얼마큼 이게 뉘앙스가 다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할 때는 present를 많이 씁니다. gift는 상품권이라는 무슨 뭐 그런 선물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물할 때는 present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현재라는 것은 영어로 볼 때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면 내가 큰걸 잃고 많은 걸 잃었던 그큰 고통의 일들을 이제 겪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장 어려운 고통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 이제 회복을 향해 가야 될 때는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현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물을 내 품에 안고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대 문명의 상징은 디지털이죠.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건 결국 이진법이거든요. 이진법. 이진법,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진법은 0하고 1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0, 1, 0, 1 이걸로 탁 이루어진 이진법이죠. 그러면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비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0이라는 거는. 그럼 이 1은 바로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냐 비존재냐. 그러니까 0과 1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은 현재는 나를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거 뭡니까? 현재를 살리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삶이죠. 또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대하는 삶이고 되어가는 삶이죠. 그리고 좋았던 기억, 좋았던 과거는 자꾸 되새기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쁜 과거는 나를 찌르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건 자꾸 회피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나쁜 과거를 흘려보내는 건 어렵지만 현재에 중점을 두고 현재가 선물이라는 마음을 깊이 갖고 현재와 미래에 중심을 두면 나쁜 과거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나쁜 과거를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현재에 집중하자. 이 현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선물이 된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현재를 바라보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맞이해도 큰 시련을 겪어도 우선은 이제 그것들의 그 진통, 그 통증, 그 처음에 그 어려운 힘든 거는 이제 견뎌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처음 강좌에서 쭉 다뤘던 주제들처럼 첫 번째 그 어려움, 가장 힘든 그때는 하여튼 견뎌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극복하느니 뭐견어뭐뭐 이겨내느니 이걸 뭐 어떻게 잘 참아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잘 견뎌내고 그 진통을 겪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큰 통증, 그큰 처음에 그 고통을 이제 겨우 이제 넘어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복구할 때에 나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에 그때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라고 한 나에게 존재가 주어져 있다. 고통과 태풍과 시련으로 존재를 잃어버린 비존재들도 많이 있고 토네이도가 불어서 날아가 버린 것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제 그 모든 이후에 내가 존재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죠. 옛날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를 잘 키우면 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제 현재 한 단계 한 단계를 극복해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의 나의 존재, 내가 존재임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존재를 잘 살려서 어떤 미래를 꾸며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되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기대였죠. 이 기대를 갖게 되면 나의 삶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나의 현재가 선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강좌를 진행하고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만 그 모든 강좌를 진행하고 주제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현재가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또 현재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일어설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존재요,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미래, 그 사람의 미래는 또 다른 희망과 기대로서 아름답게 또 다시 꾸며질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이제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는 과정일수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 바로 여기에 이것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를 잘 살아나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나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미래, 이거를 또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강좌에서 쭉 얘기한 모든 주제는 사실 현재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가 있기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 아닌가. 이거 참 서양의 말에서 왔지만 참 좋은 그런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바로 선물이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